제가 오늘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존경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음이여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후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자, 오늘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1, 23, 24입니다. 읽고 말씀을 잠깐 평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번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시온의 신도 말고 예루살렘의 신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배의 그 근본이 무엇인가, 더 뭐 발전되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뭐 성장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예배가 무엇이냐면 장소에 구애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시공간을 주어라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셔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이셔도 예배를 받으신다. 독방에서도, 공동체, 뭐 교회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에서도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찬송하고 설교 나누는 것도 장소에 구애받지를 것이 근본적으로는 아니시라는 거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어느 곳이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받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예배할 때 기본적인 것을 같이 할 것이 있어요. 영과 성령님과 진리로, 영은 또 내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전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길, 또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영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며, 또 진리인 성령을 통해서 예배를 할 것입니다. 성령님과 그리고
성경의 진리로서 이두 가지를 꼭 갖춰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배 뭐 여러 가지 형태 방식으로 뭐 예배가 변형이 되었겠지만 그중에 근본적으로 성령님과 성경으로 예배드리는 게 뭐겠어요? 성경 묵상이겠죠. 성경 묵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근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설교도 만들어지고 찬양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파생되어지는 건데 근본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읽지 않는 교육자, 성경 읽지 않는 성도는 이미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갈 때 부족한 것 많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활공교회 같은 온라인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유튜브 예배 등이 무용교회에 속할 것입니다. 이런 무용교회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실족하는 벽돌 건물인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며 장단점을 파악하며 우리가 지향하여 할 바, 버려야 할 바와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바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좋은 나눔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용서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림으로 볼때 제가 영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영과 진리로 빛을 쫙 보면 영과 진리로는 것을 근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뭐 벽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도 옛날에 그렇고 모든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에 딱 쇼크가 왔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뭐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전전 구절에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서, 이거, 뭐,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예배도 받으시는 것이고, 뭐, 북한 지하에서 혼자 성경을 몰래 훔쳐와서 예배 드리는, 묵상하는 그 사람도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시공간을 초월해 사람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내용이 이거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예배여야 하며 성령님과 성경으로서 예배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유형과 무형교회의 한번 구분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읽어드리자면 루터와 칼빈에 의해 무형교회가 분류되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벽돌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무형교회가 분류되어 나오게 되었죠. 그렇게 된 이유는 반카톨릭적 견해로 시작을 하였고 유형적 카톨릭교회만 구원이 있다의 반기로 시작되었다. 교회의 전통적 권위주의로서 월권, 유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뭐 여기 떠나면 출교시킨다든가 막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황제가 굉장히 권력을 통해서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죠. 또 이런 교회의 지상주의 교만에 대해 부패가 지속되었고 또 카톨릭부에 속하지 않은 구원받을 자가 있다. 무형교회 기념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성서대도 이런 무형교회 정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독립교회 정신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탄생 배경을 보죠. 제목이 한국성서대의 독립교회 정신도 여기서 탄생한 것이다. 한기총 정광훈 총회장도 카톨릭 교황의 과정을 밟는 게 현실이다. 교단화될수록 교단정의 부패나 교단의 부패를 따라가거나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또는 교단 창시자의 오류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한국 성서대의 독립교회의 정신과 같이 교단화, 교단 총장화, 교리지상주의로 희석된 유형교회의 단점들을 극복한 것이 초급파 한국 성서대의 지향점이며 제가 담임인 활공교회의 거룩한 정신이다. 즉 내용을 이해할 것입니다. 뭐 교황이 아무리 타락하고 막 그랬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독립교회가 있었다면 그 교회에서 나름대로 성장했겠죠. 그러나 교회가 따로 존재하지 못했죠. 그래도 교황에 따라 나쁜 것을 뭐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것이 유형교회, 교단화된 유형교회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탈교회해야 할 지상, 교리지상주의. 교리지상주의가 나쁜 건데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무용교회화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자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한 그 예 중에 한번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라고 예외는 아니다. 루터의 구원파적이요, 칼빈의 예수님 비신성화 예정론이다. 창조 예수는 구원파적인 요소 또는 예수님 비신성화 또 예정론 같은 것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나 이것을 성경으로 깊이 있게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게 잘못된 것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진정 연구한 사람이라면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로교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뭐 따라야지만 자기가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정받지 않고 교회를 운영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되었다라면 개혁하고 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겠죠. 그런 것이 매이지 않고 이런 교리지상주의. 왜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는가. 구원파적인 것은 제가 너무 많이 설명해서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이 칼빈의 두 가지 잘못된 걸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신성화는 가톨릭 마리아 하나님 우상화에 반대하여 예수님의 마리아 난자인 뜻을은 동일하게 인정하였되, 마리아도 사람이고 예수님도 인간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카톨릭과 칼빈이 동시에 인정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러나 마리아가 난처 잉태설을 했다면 동시에 예수님과 마리아는 동시에 하나님이거나 동시에 인간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교에서 중요한 주장하는 건데, 침례교 주장하기 전에 저는 침례교 주장하는지 몰랐고 전 처음부터 이것을 주장하였는데, 독립되는 것이죠. 마리아 몸만 탈 뿐이지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독립되어 육신을 가져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독자적으로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난자 잉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난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신이시요 완전히 새롭고 깨끗한 독립된 인간으로 잉태되신 것이다. 이 신학은 침례교에 가까우며 칼빈 교단교리에 의해 이 진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성경이 있기 때문이죠. 또 칼빈의 예정론의 큰 단점으로 인해 그의 예정론은 정통고속교회의 주장이라도 수용될 수 없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구원 예정받은 사람이 계속 타락해도 구원받게 되는가?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을 예정받았던 뭐 사람인 것 같아. 자, 그렇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아무렇게 해도 구원받으니까 막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반대로 나는 예정받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게 살아도 나는 예정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아무리 옳게 살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난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자기를 방임해서 살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론은 큰 단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칼빈의 교단 지상주의에 빠져서 무조건 이것만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런 읽어드리자면, 이런 비성경적 교단교리 창시자의 소회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유형교회 교단의 교리 교단주의를 배격한다. 자, 유형, 그럼 시각적인 이런 보편적인 이런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이 나온 건 또 성경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도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딤전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 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 기둥과 터,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터가 있고,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이렇게 귀중하게 교육의 장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벽돌 목회자가 존재하게 되고 조직화된 공동체가 있다. 그 이외의 교회는 가톨릭교회, 개신교 건물교회, 또 성례, 성만찬 세례가 행하지. 그러나 목회자만 성례를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집사도 세례를 집행하였고 성령을 체험한 바울은 성례를 집행하였다. 성경적으로 목회자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례가 뭐 목회자에게만 한정된 것은 사실 성경적으로 아닌데, 유형교회는 이것이면 너무 빠져있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유형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굉장히 많이 희석되어서 공존하죠. 거물로 그런 되어진 교회는 누군가 간증하면 80%는 구원받지 못하고 20%만 구원받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가라지가 많이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많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형교회는 어떤 것인가? 피시각적인 특수성을 가지게 되죠.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를 또 각처에서 우리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각처라 그러죠. 건물이라고 한정된 곳이 아닌 모든 각처의 성도 공동체를 일컫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부르는 모든 전 세계의 과거와 현재, 현재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유형 무형교회에 속한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수직적으로는 뭐 과거 노아의 집사부터 해갖고 미래에는 휴거전의 성도, 뭐 수직적인 공동체 교회가 있을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세계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뭐 현재 미국, 유럽, 한국교회, 북한, 이슬람의 지하교회, 성경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두는 현재 세계 모든 교회를 수평적 무형교회 공동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즉, 건물 성례 개념을 떠나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 믿음, 소망, 사랑의 고백이 있는 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에도 무형교회 두 번째의 무형교회는 곁다리 교회, 곁가지 교회라고 하죠. 이것은 성교회가 해당된다고 할수 있을 것이고, 뭐, 힐링 라이프도 뭐 구제교회에 속하죠. 그럼 가정교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 내비게이트 성교회, 뭐, 시신 대학생 성교회, 파포 노숙인 성도회. 호스피스, 죽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호스피스사요. 그 현장의 교회고 유튜브에 올라온 교회도 이것들도 교타리 교회 같은 그런 성교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형교회 2가 생겨난 데 목적은 최대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양한 접촉점을 구성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 활공교회 예로 유튜브 교회를 수용 아무 때나 핸드폰 손안에 전도 양육하여 가까운 교회 정책을 넣는다. 재활공교회는 현재 명함 전도지를 제작을 했죠. 노방 찬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런 온라인 교회는 성장시 벽돌로 지어진 유형 교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무형 교회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장했을 때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무형 교회의 유익성은 반복되는 팬데믹 대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든지 모든 곳에서 전도 양육, 정착 편의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개척의 용의성이 되어서 건물 유지비가 없고 헌금 강요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건물 건축 중뭐 파산 방지 또 정도간 갈등 해제. 이렇게 유형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갈등이 뭐냐면 자 보십시다. 남녀간에 불순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과 남녀 성도간에 돈 맞아서. 이렇게 안 좋은 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좀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많이 있어요. 세대 간 대립 다툼, 교역자 평신도자 간의 판단 모함, 한 것은 비대면으로 인간 갈등의 심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대면을 하게 되면 뭐, 끔찍한 경우에는 장로들 간에 싸워가지고, 거의 죽게 되는 경우도 뭐,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좀 방지하는 요소가 비대면 교회의 온라인 교회의 유형 무형 교회의 유익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죠. 자, 외국의 온라인 교회들의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앤조이에 나오는 그런 출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리자면 영국의 산생 온라인 교회 Church of Fools의 홈페이지를 통해 예배를 성취했다. 이 주는 8천만 명이 자주하시며 많을 때는 4만 명까지 출석. 또 세인트 픽셀스 리더십을 구축하면서 조직과 체제를 정비, 온라인으로 조직과 체제를 정비했겠죠. 아이처치는 크게 세 부류 대중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역교회 출신이 어려운 이들, 예배 공동체를 찾지 못한 이들, 여행이나 직장 문제로 교회 질서에 어려운 이들이다. 당순 방문자와 교회 멤버십을 구분하고 구성원과 정례 중심으로 미팅을 진행하게 되었다.
2004년에 외연 목회자로 임명돼 앨슨 레슬리는 수도원 쪽 영성공동체를 지향한다. 기도, 연구, 사회적 책무라는 모토를 가지고 약 7,000명의 멤버십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에도 온라인교회 탄생해서 1996년 프로젝트를 이용해 창고에서 예비하던 라이프처치.tv는 2005년 13개 온라인 캠퍼스를 뒀다. 2016년에는 26개로 성장했다. 온라인 신앙생활이 성도에게 만족감을 줄 수가 있는 2004년도 퓨 인터넷 앤드 아메리칸 라이프 프로젝트 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의 64%가 영적 종교적 기호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 새로운 방식으로 타자와의 연결과 영적 경험을 추구하는 이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 또한 장애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질서에 어려운 이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몸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교회에 못 나오는 이유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게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신라호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요일날 나오지 못하는 좀 그런 경우가 있다. 저 같은 이유로 이런 분들에게 온라인 교회 예배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런 교회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또 한국의 온라인 교회에 뭐 주관성 검색하면 나옵니다. 죽기 전에 RL 성경지식, 뭐, 온누리교회 출신 목회자가 또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고 있죠. 뭐, CJ, 뭐, 퐁당 등 여러 가지 사이트들, 그, 저희 활공교회도 채용 중인 것도 이 온라인 교회에 속한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냥 설교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제 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온라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렇게 연구한 내용입니다. 대충 내용이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공신력이 있는 CGNTV의 온라인 교회 젊은이다. 오프라인 유형교회, 온라인 무형교회는 상호 보완적이며 코로나로 온라인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냐, 아니고 미디어의 발달로 이미 진행되었던 것이 앞당겨졌을 뿐이라고 한다. 온라인으로 또 성만찬이 좀 깜짝 놀랐는데 온라인으로 성만찬을 실제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한 나라씩 각집마다 포도와 빵을 준비하고 동시에 진행되었던 실제 사례도 있다. 코로나가 끝날지라도 상호보완적 관계는 계속 더 발전 진행되어야 할 것을 두분 초대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외에 전문가 저희로 잘 찾아보다 정리를 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두 가지 형태의 교회를 간과해서는 안될 이유는 만약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만을 중요시하게 되면 유기철학 속에는 교회의 유익성에 대한 이야기죠. 유형교회 유익성, 로마서 10장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또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조직적인 그런 유형교회 유익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그런 유형교회에서의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무시하는 무교회주의가 되기 쉽고 반대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외형적 제도 조직만을 강조하는 카톨릭 교회 같은 교회 지상주의로 빠지기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건물 정리, 조직 구성만 잘하면 부패해도 된다는 교만을 의미할 것입니다. 건물 무교직 잘 지어졌다고 해서 교회가 교만해서 부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조직과 교회의 본질인 무형교회의 본질은 성교와 거룩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두 가지 요소를 다 장점만을 우리가 살려야 할 것을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교회 건물이 본질이 우리 예배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 예배 드리는 것이 근본인데 교회 건물에서만 예배 드린다고 해 유형교회 부패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연금을 1년에 20번씩 목회자가 해외여행이나 이렇게 즐기는 것 또는 무단 방언을 뭐 인정하지 않은 유해 건물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린 교회도 실제로 있죠. 또 건물교회 건축을 위해서 성도들의 부동산 투기 동참을 유도합니다. 건축에도 본질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건축을 위해서 악을 행해도 뭐 상관이 없다는 것이 그런 부패된 예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또 오프라인이라 성도들이 다 보이니 일거수일투족 성도들 감시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마구잡이로 모함하고 비난 설교를 하게 되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예배인데
유형교회가 이게 건물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뭐예요? 건물 내에서 교인들의 생활이 보이겠죠. 성도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싸우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더럽고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일 때마다 일거수일투족 판단하고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모함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인간들이 지지고 먹고 싸우면서 어떻게 돼요? 설교 강단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함하고 또는 오해하고 그런 설교판이 될 수가 있더니 목회자가 하나님이 되어서 계속 성경이 아닌 목회자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목회자 중심적인 교회. 그것이 유형교회의 대표적인 단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지향하는 걸 버리는 것이 무형교회, 온라인교회의 대표적인 필요성이라 하겠다.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는 성례가 행해지고 각종 봉사를 이루는 조직적인 유형적 교회적 요소와 이 같은 모습이 약화된 성교적 차원으로 각종 접촉점을 이루어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도화시키는 무형교회적 요소를 같이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물화되고 성례화된 조직적 유형교회 이것이 약화되더라도 선교적 차원의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성도화하는 무형교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각 교회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다들 장점만을 본받아 온전히 성장하는 온 세계의 교회 되도록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활공교회도 선교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유형교회로 수년에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의 근본처럼 장소에 상관없이 성령님과 진리로서 근본을 잃지 않고 항상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